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기향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요청이 많았던 환절기 또는 가을 이 건조한 시기에 저의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 피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건조한 피부고요. 건성 피부에다가 홍조끼도 조금 많고, 피부가 굉장히 또 얇아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나 화동성 여드름이 조금 그래도 간혹 잘 나는 편이라 한번 확 뒤집어지고 짜고 나면은 색소 침착도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와 맞지 않는 성분을 썼을 때는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고 뭐가 잘 나는 편이고요. 환절기다 보니까 여기 입 주변이 다 터가지고 각질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한달 반, 두달 정도 이 스킨케어 루틴을 하면서 색소 침착과 건조함, 그리고 약간 푸석푸석했던 그 얼굴 표면? 그런 게쫙 잡혀지면서 화장도 굉장히 잘 먹는 피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스킨케어 루틴을 여러분들과 지금 공개를 하기 전에 제가 비포 애프터를 또 찍어놨죠. 또 그런 거를 이렇게 눈으로 탁 봐야지, 아, 얘가 진짜 이랬던 피부인데 이렇게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살짝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제가 이런 피부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진이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거 크게 보면 진짜 민망하겠다. 제가 원래 이렇게 울긋불긋 홍조 자국 많고 오돌토돌한 느낌이 많았었는데 확 얼굴이 많이 뒤집히면서 좁쌀과 화농성이 한 번에 터졌었어요. 진짜 레알 파티.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스킨케어를 정말 싹다 기존에 쓰던 거싹다 버리고 새로 다 조금 순한 성분들로 이루어진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뭐 잡티 하나 없는 그런 피부는 아니지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면서도 와 진짜 많이 좋아졌다 느낄 정도로. 그리고 또 앞으로 다른 또 제품들을 사용을 해가면서 또 진짜 대박템 구하면 제가 바로바로 또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제품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세안을 마치고 가장 먼저 써주는 토너.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이거 너무 유명하죠? 시드몰의 녹차 스킨인데요. 사실 이거를 접하게 된 이유, 제가 시드몰 다른 제품들을 몇개 써봤었는데 이 녹차 스킨은 좋다는 얘기만 듣고 사용을 실제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구독자분이 언니 피부 민감하시면 시드몰 녹차 스킨 꼭 사용해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제가 그럴까? 하고 이렇게 성분도 보고 후기도 봤는데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민감한 제 피부에는 알코올이 들어간 토너는 정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연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마일드한 애가 없을까 하다가 얘를 알게 됐는데 가격이 4,300원밖에 안 돼요. 4,300원에 천연 성분이 들어간 150ml의 이런 토너라면은 저는 진짜 쟁여놓고 쓸 자신도 있거든요. 저녁에는 세안을 마치고 나서 혹시 모르는 메이크업이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르코트 팩 있죠? 거기에다가 되게 충분히 많이 뿌린 다음에 그걸로 한번 얼굴을 다 닦아내줘요. 그리고 나서 조금 말랐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뿌리고 또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고 또한번 해서 삼스킨법으로 얘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삼스킨법으로 해도 정말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진짜 속 건조를 다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안 맞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너를 쓰거나 아니면은 알코올이 조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토너를 쓰면은 쓰자마자 여기 코 주변이 조금 빨개지면서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데 얘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완전 진정되는 느낌? 약간 아쉬운 점을 말하면 분사력이 살짝 세요. 근데 저는 이것마저도 그렇게 단점일까 싶을 정도로 이 분사력 센 것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저는 삼스킨법을 얘로 사용하고 나면서 속건조가 굉장히 많이 잡힌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각질 정리도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기능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정말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그런 수분 진정에 정말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킨케어의 첫 번째 스텝으로 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토너 다음에 저는 색소 침착과 얼굴 안색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한테 영업하고 다니는 이 만용공장의 갈락토미세스 나이아신이에요. 얘는 에센스고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이에요. 그리고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그래서 얼굴에 올리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굉장히 묽은 제형이거든요. 근데 우선 저가 맨 처음에 살짝 관심반이 했던 거는 이게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저는 조금 발효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이걸 써보기 약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분도 우선 좋다고 많이 들었고, 제가 무엇보다 그 여드름,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여드름 자국 그 색소 침착이 너무 심해서, 그래, 한번 뭐 뒤집어 봤자, 뭐 그게 쌤쌤이겠거니 하고 그냥 샀거든요.
근데 저는 뭐 여드름이 났다거나 뭐 얼굴이 더 뒤집어졌다거나 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발효 성분에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꼭 테스트 먼저 하고 사용해보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요. 우선 이 나이아신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미백에 도움을 주는 그러는데 미백이라고 해서 갑자기 얼굴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막 하얘진다 이런 게 아니라 짠 지 얼마 안 된 그런 자국이나 아니면은 되게 오랫동안 이거를 관리를 못해서 색소 침착이 심하게 되어 있는 약간 진짜 거무튀튀한 그런 애들까지도 약간 전체적으로 톤업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거랑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세럼과 같이 썼을 때 그 시너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제가 약간 군데군데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약간 되게 신기한 그런 얼굴 색깔을 갖고 있었는데 뭔가 꾸준히 얘를 두 달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살짝 톤업이 된 느낌? 저는 뭔가 얘와 이 다음에 보여드린 세럼을 썼을 때 이 둘의 시너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색소 침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럼. 이거는 아비브라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리고 믿고 썼던 그런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그 여기 보면은 SP1 2GF라고 되어 있는데 이 2GF라는 게 여기 또 밑에 보면은 EGF와 FGF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게 저희 피부 겉과 속까지 그 단백질을 침투시켜주는 그런 애들인데요. 근데 얘네들이 입자가 굉장히 커서 침투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이 여기 써있는 SP1이라는 게 그 큰 단백질 입자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피부 속까지도 잘 침투가 되게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여드름을 짜고 난 다음에 흉터 그리고 약간 남아있는 염증 같은 거를 재생시켜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세럼인데요. SP1이라는 그 기술 제가 알기로는 되게 고급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조금 센 편이라는 건 참고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뭔가 푸석푸석해져 있고 되게 탱탱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세럼을 쓰고 난 다음에는 속건조도 굉장히 많이 잡혔고요. 뭔가 이렇게 피부를 만졌을 때 굉장히 탱탱해지는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얘는 제가 다 써서 거의 없을 정도? 이렇게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마녀공장 걔는 주르륵 흘러내렸다면 얘는 그냥 딱 세럼 제형같이 살짝 묽은 편에 속하는 조금 점도 있는 그런 세럼이에요. 근데 얘가 그 SP1 기술 때문인지 몰라도 진짜 속 안까지 흡수가 쫙 돼서 그래서 절대 이게 표면에서 겉돈다는 느낌이나 뭐 유분기가 남는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사용감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성분도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혹시 저처럼 좀 민감하신 피부나 아니면 성분을 많이 꼼꼼히 따져보시고 사는 분들에게는 얘는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크림 나왔는데요. 얘는 이 스킨케어 루틴 중에 제가 써본 지 가장 얼마 안 된, 3주밖에 안 된 아이긴 한데요. 제가 원래 처음에 스킨케어 루틴 찍어야지 했을 때는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던 중이었고 그것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웬걸 이걸 쓰자마자 그거 말고 바로 이걸로 갈아탔거든요. 얘는 피치오겔의 카밍 릴리프 밤인데요. 얘는 그냥 일반 크림처럼 이렇게 하얀 촉촉한 크림이에요. 얘는 진짜 촉촉해요. 진짜 촉촉하고 저처럼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 아니면 건조하신 분들이나 근데 지성분들도 이거 쓰고 굉장히 잘 맞았던 후기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지성이 아니라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지만 우선 민감성 피부와 건성 피부에는 이게 정말 역대급 촉촉함을 갖다 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저는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예요. 얘를 자기 전에 조금 듬뿍 깔고 자면요. 다음날 피부가 진짜 부들부들? 그리고 저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건조함을 느끼는 채로 일어나거든요? 이러다 아 건조해! 이렇게 하면서 일할 때가 많은데 아까 말했던 이 속에서 느끼는 건조함 말고 겉에도 원래 이렇게 유분기 정말 하나도 없이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 되게 말라 보이고 건조해 보이고 뭔가 푸석푸석해 보일 때가 많았는데 이걸 쓰고 난 다음날 아침에는 그냥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뭔가 얼굴이 촉촉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 아니고 이 모든 시너지가 이렇게 한 번에 나와서 그렇겠지만 여기 주변에 있던 그 각질, 오돌도톨한 그 튼 자국들이 정말 말끔하게 다 사라졌어요. 이게 50ml인데 크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전 양을 많이 팍팍 바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쓸 것 같아서 가격에 비해서 그게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킨케어 루틴이 아니라 제가
여드름이 이렇게 스멀스멀 또 올라오려는 그런 느낌이 보인다 할때 바르는 이 얼라이브랩의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인데요. 얘도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리뷰하시고 이 효능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길게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얘는 파우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덜어내면은 이렇게 하얀색 정말 그냥 파우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통 자체는 작지만 이 안에 파우더가 가득 들어있고 원하는 여드름 부위 위에 소량만 바르면 돼서 정말 양이 한 제가 볼 때는 제가 50살까지 쓸수 있을 것 같은 양이에요. 이미 다 터지고 골마 터진 그런 여드름 말고 좁쌀보다는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게 이제 올라오려고 해서 약간 3D가 되어가고 있다 할때 바르고 주무시면 되거든요. 저는 손등 이렇게 덜어내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바른 다음에 원하는 부위에 톡톡 한세번 정도 올려줘요. 근데 좀 착한 드루미들은 다음날 되게 꼬들꼬들해져서 쏙 짜면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어떤 애들은 정말 이틀, 3일, 뭐 4일까지 계속 발라줘야지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 100% 모든 여드름이 다 들어가요.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개 중에 반 이상은 반에서 한 6개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거나 아니면 꼬들꼬들하게 말려져가지고 다음날 짜면은 흉터 없이 탁 하고 짤수 있는? 그래서 얘는 제 루틴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한두 개씩 화농성 여드름이 보일 때마다 그 위에 극약 처방해주고 있는 네, 파우더입니다. 그 다음은 팩인데요. 시트팩. 바로 짜잔! 이것도 유명해서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아비브의 어성초 껌딱지 팩이에요. 껌딱지가 시리즈가 몇개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어성초 라인을 쓰고 있고 바로 이게 제가 아비브라는 브랜드를 처음으로 알게 되고 처음 굉장히 그래서 인상이 좋아진 그런 계기가 된 그런 팩인데요. 얘는 말처럼 껌딱지 팩이라서 얼굴에도 굉장히 착하고 달라붙어요. 시트팩을 붙이고 자도 되게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팩 고를 때도 성분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보고 민감한 피부에 잘 맞을 수 있는 조금 마일드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팩을 잘 사곤 하는데 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이에요. 얘가 성분도 굉장히 착하고요. 사실 이 어성초라는 것도 발효 성분이라서 안 맞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막 곧장 제 말만 듣고 이거 좋다니까 사야지 하고 턱 얹었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이거를 바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얘는 정말 긴말 필요 없이 제 인생 그 시트팩 탑3 중에 하나에 꼽힐 만큼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팩이에요. 수분 공급 정말 즉각적으로 되고 얘를 딱 띄어내고 난 다음에는 정말 안색이 막 샤라라 안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또 화장도 겁나 캡숑 잘 먹습니다. 성분을 보나 저한테 이런 사용감을 보나 1일 1팩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만 같은 그런 팩이라서 얘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의 환절기 또는 가을철 색소침착과 좁쌀 여드름, 오돌토돌하게 일어난 각질이나 그런 피부 거칠거칠한 거를 다 잡아줄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항상 제가 진짜 진짜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거를 꼭 사용하기 전에 다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테스트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막 사용감이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성분이 안 좋은 거는 거의 피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으니까요. 같이 피부가 예뻐져야죠. 그래서 저와 같은 피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라인들 중에 원하는 자기한테 맞을 것 같은 제품은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에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싶은 그런 제품이 있다면은 항상 댓글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전 그럼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